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어떻게 지난번에 배웠던 음표와 심표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예, 아직 좀 아리송하시다고요. 예, 당연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아코디언도 하고 음악 이론도 하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음표와 심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보시고 아 이거는 뭐다, 아 이거는 4분 음표였지, 아 이거는 뭐였지, 아 이건 8분 음표였지, 예 그렇게 자꾸 입으로 되뇌이고 뱉어버리면은 어느샌가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표나 심표의 뒤에 보면은 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이 이름이 뭔지 또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점은 이렇습니다. 점은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을 더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점은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을 더한다.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론을 할 건데요. 되도록이면은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기준은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하겠습니다. 4분 음표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박으로 하겠습니다. 한 박은 100원. 돈으로 따지면 우리가 100원. 기준은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한 박은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점이 찍혀있죠. 그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일까요? 100원에 점이 찍혔다? 예, 음표에 점이 찍혔다 생각하시고요. 100원에 점이 찍혔다? 얼마죠? 점은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을 더한다. 100의 반은 뭘까요? 50이죠, 50. 그래서 100 더하기 요 점이 50입니다. 50은 150입니다. 자, 1000원을 한번 해볼게요. 1000원은 점이 찍혀있죠, 그죠? 1000원에 점이 찍혀있습니다. 1000 더하기 1000원의 반은 500. 1500입니다. 1500. 똑같은 점인데요. 똑같은 점인데 하나는 50이고 하나는 500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을 더한 데 있습니다. 무조건 반이 아니고요. 앞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배웠죠? 몇분 음표일까요? 그렇죠. 4분 음표죠. 4분 음표. 예, 답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4분 음표입니다. 그러면은 4분 음표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점엔 앞이 아니고 요 뒤에 요 자리에 찍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점이 찍혀 있으니까 점 4분 음표라고 부릅니다. 점 4분 음표. 자,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우리가 4분 음표를 한 박자로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분 음표를 한 박자. 점은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 반이니까 한 박자의 반은 반박자. 그래서 한 박자 반이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100원, 50원에서 150원이 되는 겁니다. 한 박자 반. 자, 몇분 음표일까요? 2분 음표입니다. 그죠? 2분 음표. 2분 음표. 비어있죠. 그죠? 자, 2분 음표에 점이 찍혔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점? 2분 음표라고 부르면 됩니다. 점 2분 음표라고 부르고요. 길이는 2분 음표가 몇 박자죠? 두 박자 아닙니까? 그죠? 두 박자. 두 박자. 그럼 점은 몇 박자일까요? 앞에 있는 음표 길이의 반이니까 한 박자죠. 한 박자. 한 박자. 그러니까 두 박자 더하기 한 박자는 세 박자. 세 박자만큼의 길이로 소리를 내어라. 그 말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300원이죠. 자, 심표를 볼까요? 아, 많이 보던 거죠, 그죠? 모자죠, 모자. 모자 몇 분은 펼까요? 아, 몇분 심표일까요? 2분 심표죠, 그죠? 2분 심표. 모자 옆에 점이 붙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점 2분 심표라고 부르면 됩니다. 길이는 얼마? 길이는요, 2분 심표니까 두 박자 아닙니까, 그죠? 두 박자. 그리고 점이 찍혀 있으니까 점은 앞에 있는 심표 길이의 반이니까 두 박이니까 반하면 한 박자죠. 그래서 세 박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거는요. 점이 찍혔다고 어떤 분들은 두 박자 반 그럽니다. 두 박자 반 아닙니다.
점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50이 될 수도 있고 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 그렇죠? 앞에 두 박이니까 두 박자 더하기 반, 한 박자는 세 박자. 그래서 300입니다. 세 박자만큼 소리를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만큼 소리를 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심표죠? 예, 대야입니다. 대야, 세수 대야. 기억나십니까? 예, 세수 대야는 온심표입니다. 온심표, 온심표. 자, 세수 대야에 점이 붙었습니다. 점, 온심표라 부릅니다. 점, 온심표라 부릅니다. 길이는요, 온심표가 네 박입니다. 네 박자입니다. 네 박자. 그러면은 네 박자의 반은 두 박자니까 점은 두 박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박자 더하기 두 박자는 여섯 박자입니다. 600원입니다. 여섯 박을 쉬어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은 앞에 있는 음표나 심표 길이의 반을 더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는가요? 예, 이로써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음악 이론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음표에 대해서, 두 번째 쉼표에 대해서, 세 번째 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아신다면은 아코디언을 연습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코디언 이론, 또 아코디언 실기, 그리고 남은 음악 이론을 병행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바람은요, 단지 아코디언 몇 곡을 친다는 수준이 아니고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그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예, 그런 이해까지 좀 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아코디언도 즐기시고 음악 이론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